예상을 깨는 그런 것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이미 예술을 해체하고 있지 않나. 이 사람들 이 장르의 시초였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가장 이미지적으로 음악적인 이미지에 맞는 음향적인 소리를 찾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음악을 만들 때 밴드가 들어와서 조금 즉흥성이 적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렇지만 또 구원의 손길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완전 그냥 베이스 드럼은 계속 틀에 그 리듬을 쳐주고 나머지는 그냥 막 즉흥으로 막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물론 계속 다른 것 같아요. 또 그래서 또 저희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제 겉표지에 보시면 생생하게 있는 장미 꽃잎이 이렇게 있고 안쪽을 이렇게 뜯어보시면 그게 다 말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멸이 되어 있는 생명력이 다한 그런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이제 앨범 타이틀이 뭐 차연이고 이제 다른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앞과 뒤 어떤 이면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. 잎이가 좀 많이 좀 실험을 많이 했다면은 1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험 외에도 좀 더 어떤 음악에 있어서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감동을 주고 싶고 그런 이제 또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곡 길이도 좀 더 짧아져서 3분이나 4분짜리 곡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느 음악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가 그럴 때마다 음악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리뷰를 봤어요. 어디서 앨범에서 EP를 듣고 아 이런 식의 음반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뜬금없이 뭐 밴드 같은 음악이 나오고 막 메탈 같은 게 나오고 또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는 뭐 밴드 같은 스타일로 가는 건가 했는데 이 집은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계속 틀에 박히지 않고 우리끼리도 어떤 스타일을 계속 창조해내고 싶어요 저희가. 네. 그게 앞으로 어떤 장비나이로서 어떤 앞으로 음악의 방향성이고 싶어요. 네.
감사합니다.